만약에 본인들이 어렵게 구한 돈을 가지고 회사를 차린다면 중요하고 핵심적인 자리에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앉히겠습니까? 아니면 일 잘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랑 친한 사람을 앉히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은 예외 없이 군 출신 꼬박꼬박 임명하면서 왜 다른 기능의 장관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지 청와대가 여지없이 친위 내각을 단행했습니다. 각 분야의 국가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분야의 기능과 경험이 부족한 장관들은 자리만 차지하고 그것도 모자라 국가를 뒤흔들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공공의 적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에 붙자도 모르는 인사를 앉혀놓고 정권 내내 국민들 뒤통수 치고 이생직망, 벼락거지, 기행적인 신조어만 탄생시켰습니다. 법의 가치를 지켜야 하는 조국, 추미애 장관은 반대로 법을 훼손하고 정권의 충견이 되어 정의를 무너뜨렸습니다. 특히 추미애 장관의 엽기적 행보는 임기 마지막까지 평검사의 인사권을 남발함으로써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고 대한민국 헌정사에 가장 부끄러운 법무부 장관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각 부처의 공직자들, 특히 중앙정부의 관료는 그 분야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조직에 아무것도 모르는 장관이 온다면 그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말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해당 분야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를 임명해도 모자랄 판국에 대통령 말 잘 듣는 인사들만 주구장창 임명하니 나라가 이 모양 이꼴 아닙니까? 만약에 본인들이 어렵게 구한 돈을 가지고 회사를 차린다면 중요하고 핵심적인 자리에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앉히겠습니까? 아니면 일 잘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랑 친한 사람을 앉히겠습니까? 대부분의 상식은 내 돈이 나간다고 하면 오히려 빚을 내서라도 능력 있는 전문가를 끌어올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본인들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 법이 그러하니 인정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로 국민이 고용한 공직자를 그렇게 생각 없이 인선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매번 캠코더 인사, 충견 인사, 애완견 인사를 단행하시는 건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내 사람이 아니면 절대 미치를 못하는 겁니까? 국방부 장관은 예외 없이 군 출신 꼬박꼬박 임명하면서 왜 다른 기능의 장관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지 해당 분야의 전문성도 심지어는 경험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임명할 수 있는 겁니까? 정권 내내 보여준 것이라곤 개혁이 아니라 개인의 비리, 무능력,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기형적인 혁신을 보여준 장관들. 이제는 더 이상 옆에서 잘 지켜주는 부엉이가 아니라 독수리같이 조직을 크게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 인사를 장관으로 영입하기를 바랍니다.